예, 구학사랑 부모님들 오늘은 예, 우리 것 사랑하시고 또 소금과 사물 좋아하시는 이숙자 어머님과 문진영 학생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진영입니다. 예, 예, 예. 우리 이제 이숙자 어머님. 네. 예, 진영이가 지금 소금하고 사물을 꽤 오래 배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왔습니다. 근데 진영이가 맨 처음에 소금 사물 공부하게 된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?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단소 사물놀이를 시작했는데요. 네. 3학년 때 이제 합창을 하면서 친구 엄마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문화회관에서 시작하게 됐거든요. 아, 예. 그렇군요. 예. 그 문진영 양, 우선은 우리 이제 문진영 양 학교 소개. 저는 전농중학교 1학년 4반 문진영입니다. 그래요. 서울 동대문구. 그래요, 그래요. 맞아요.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농중학교 1학년 문진영 양 만났습니다. 아까 어머님이 잠깐 그 단수하고 사물 배웠던 얘기 해주셨는데 네. 그때 처음 만났을 때가 몇 학년 때 같았어요? 4학년이요. 그때요. 처음에 배울 때는 단소부터 시작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단소 그때 곡 어떤 곡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, 처음에? 그냥 중인 무왕태부터 시작해서 세야세야를 맨 처음 했어요. 세야세야? 네.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문화학교 쪽 체험에서 내가 이걸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가요? 아니면 친구가 하니까 나 따라한다 그런 거였던가요? 맨 처음에는 친구가 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 따라하기도 했는데 네, 네. 점점 하다 보니까 경쟁심이 생겨서 하고 싶게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혹시 그 문진영 양보다 더 좀 튄다 하는 그런 학생이 좀 있었어요? 잘하고? 제가 배울 때는 제 친구가 더 잘했으니까 걔가 제일 튀었어요. 그러면 그 문진영 양 지금 튀었던 그 학생 지금도 소금 하던가요? 네,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. 아, 꽤 라이벌 세월이 기네요. 얘기 들어보니까. 아, 이런 게 즐거운 일이죠, 이게요. 아, 지금은 그럼 솜씨가 우리 문진영 양 생각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나하고 그 친구하고 지금 평가한다면 처음 소금을 배울 때는 네. 서로 처음엔 다 같이 못했는데 그렇죠. 제가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네. 지금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은? 네. 그 친구도 그거 느끼고 있던가요?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여튼간 이런 길게 가는 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런 그 단소에 대한 그런 추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요. 친구하고 그것도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혹시 그 저 이숙자 어머님도 그 친구 알고 있어요? 누군지 라이벌, 진영이 라이벌. 네, 알고 있어요. 합창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계속 같이 했었거든요. 같이. 활동을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예. 이제 처음에 그런 게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좀 해라 했거든요. 근데 참 안타깝게 그만큼만 딱 하고 예. 이제 많이 안 하더라고요. 예, 이제 빈틈이 생겼다 보인다 이제. 네. 그래 그 학생이 그 학생이 혹시 같은 동네인가요? 아니면 이웃 동네인가요? 같은 동네죠.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. 아, 그래요. 예. 그래요. 그래요. 예. 아, 그래요. 아마도 그 우리 문진영 양이 이 방송에 나왔다라면은 낸들 못 나가겠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그러세요. 아까 그 친구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한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제 즐겁게 경쟁하면서 예, 그렇게 지내는 얘기도 참 옆에서 듣기 좋습니다. 그런데 문진영 양 혹시 그 친구 소문 들으셨나요? 그 친구가 단소만 하던가요? 다른 것도 하던가요? 단소도 하고 소금도 하고 예. 단소와 소금은 저랑 같이 하고 사물놀이도 같이 하는데 예. 그 친구는 판소리를 한다고. 네. 그러면 한다고. 지금 품목상 우리 진영 양이 조금 밀리지 않나요? 지금 그 친구는 사물 단소까지 하고 또 판소리를 해버리면 어때요? 제가 조금 밀리죠. 조금
예, 제가 대접이 아닙니다. 우리 문진영 양한테 좀 손해보는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. 아, 그 친구 이름 공개할 수 있어요? 공개할 수 있어요. 네, 그럼 하세요. 누군가요? 전농중학교 1학년 3반 강민서입니다. 예,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이제 공개가 됐군요. 우리 문진영 양의 라이벌은 예, 강민서요? 아, 예, 기억하겠습니다. 우리 저 예, 진영이 어머님, 이제 애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좀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네. 또 좋게 경쟁도 하고 네.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취미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보기에 다른 동네 아니면 이웃 동네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던가요? 이런 취미에 대해서 국악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거. 네. 아니 부러워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엄마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. 아이들이 이제 또 본인들도 좋아하고 그렇죠. 같이 또 따라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.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. 그렇죠. 항상 부러운 시선으로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엄마가 좋아하는데 자녀가 싫어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자녀는 또 하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걸 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근데 다행히 이제 진영이도 진영이는 제가 얘기했을 때 네. 별 거부반응 없이 그냥 시작도 해주고 또 중간에 이제 힘들다고 한 적도 있긴 있죠. 네. 근데 아이다 보니까 또 기분에 따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그럼요, 있고 하니까 그럼요. 또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점심도 항상 김밥이랑 싸서 이제 가서 먹고 이랬거든요. 근데 먹다 보니까 소풍 온 느낌도 들고 그렇군요. 예. 예.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이제 좋아하고 끝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. 좋아했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들이 서로 사귀고 예. 어울리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해나가고 꿈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저 문진영 양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 이숙자 어머님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좀 있지 않았을까. 혹시 고향은 어디세요? 고향은 경북 예천이고요. 아이고, 예. 예.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있었죠. 어릴 때 그 예천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 농요의 고장이거든요. 예.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주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요의 고장인데 예. 어릴 때 아버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혹시 그런 농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? 아, 저도 이제 엄마 아버지 따라서 들일이나 반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모내기 할 때나 가면 네.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소리라 네. 무슨 소리인지 잘 듣지는 못해 내용은 잘 모르고 그렇죠. 그러는데 예, 그런 네. 음률이나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시골에서 이제 정월대보름이나 이런 데 보면 네. 그런 풍물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꽹과리 잡고 아하. 예, 아하. 이제 사물 하시고 그런 것도 보고 네. 또 그 뒤에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쳐보기 장난으로 그렇군요, 쳐보기도 그렇군요, 하고 또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많이 익숙하고 예 그런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런 말, 예. 아버님이 동네에서 그 정도 하셨으면은 그 동네 유명한 제비이시거든요. 그야말로 명수라고도 하고 하여튼간 동네에서 알아주시는 이제 예능인이신데 말하자면은 예, 노래도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아버님 거 좀 배우셨으면 아마 그 지역의 문화가 국가지정 그 무형문화재로 될 정도면은 그 지역의 소리 고향 소리 지금 기억난 거 없으세요 옛날?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. 어쩌면 우리 이숙자님은 고향을 좀 빨리 뜨셨나 보네요. 네, 네 일찍 고향에서 이제 나와서 네. 네, 그런 기억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네.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뭐 특집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네. 그 예천의 그런 농요들이 아주 멋있는 농요가 많아가지고 네. 네. 혹시 아브리 순화라고 들어보셨어요? 예,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예. 서로 간격을 맞춰서 네. 질서 있게 서로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그런 구호 비슷한 네. 거거든요. 아, 근데 우리 말인데도 굉장히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. 제가 그걸 참 가지고 그 특집으로 만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뭐 저 사또 경상감사 관찰사도 지나가다가 예, 행차를 멈추고 네. 그 소리를 듣고 갔대요. 네. 고향 얘기를 어째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제 고향인데.
네, 좋습니다. 저기 가끔 고향에는 요즘 좀 가실 기회가 있나요? 친정댁이신데 말하자면. 예,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. 이제 언니가 네. 고향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그렇군요.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내려가거든요. 내려가요. 예. 혹시나 그 저기 참기름 정도는 얻어오시나요? 아, 그렇죠. 참기름 갈 때마다. 갈 때마다 가지고 오고 참깨도 가지고 오고 하거든요. 고향 얘기하다가 우리 문진영 양이 옆에 좀 멀쑥해졌습니다 지금. 예. 저 사물놀이 요즘 배우고 있는 얘기 우리 진영 양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요즘 사물은 주로 어떤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? 어떤 장단이거나 어떤 농학? 일단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칠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물놀이에서도 칠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혹시 저기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칠체 장단 구음으로 지금 한번 잠깐 할 수 있어요? 덩으로만. 예. 덩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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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
유명하신 사물 선생님이신데 그 앞에서 덩덩덩을 하셨군요. 그래요. 이것도 즐거운 일입니다. 여튼간 우리 그 진영양이 지금 우리 국악을 가까이 하고 좋아했기에 어머님이랑 같이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이제 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내가 했던 거 장기 자랑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그동안에 했던 덩덩덩으로 할래요? 아니면 소금으로 할래요? 소금으로 하겠습니다. 예, 소금으로 어떤 곡?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곡입니다. 혹시 인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? 아직은 없습니다. 그래요. 예, 소금으로 우리 문진영 학생이 인연을 들려주시겠답니다.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. 문진영 양의 이 소금으로 들어보는 인연. 네. 예, 잘 들었습니다. 그런데 진영 양 생각할 때 내가 인연이라는 곡에다가 감정을 어느 정도 불어넣었을 것 같아요? 아직 인연이라는 곡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연이라는 곡을 부를 때 감정을 잘 살려 부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예, 소금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양이 인연의 진한 맛을 아직은 덜 봤다. 네. 그래서 지금 인연에 대해서 감정이 좀 덜 들어간 것 같다. 예, 공감합니다. 지금은 당연하죠, 그게. 얼마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요. 자, 이제 그 진영이가 이제 소금 배우고 사물놀이하고 또 친구랑 즐거운 경쟁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우리 진영이 생각은 어때요? 이걸 그냥 내 친구 삼아서 그냥 같이 갈 건가? 아니면은 조금 한 걸음 더 소금이나 사물 쪽에 더 들어갈 건가? 어때요, 지금? 아무래도 친구는 판소리 쪽으로 한 걸음 앞서 나가니까 저는 저대로 소금이랑 단소랑 사물놀이를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아직도 살아있네요. 그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.
아,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. 그 민서양 얘기죠. 친구. 네. 친구 민서양은 판소리로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간다더라. 근데 나라고 뭐 깊이 못 들어갈 게 뭐 있냐. 나도 소금과 사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되지. 일단 가보는 거 아니에요, 한번. 일단 가보는 거죠, 가는 데까지. 네. 아.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. 그래요. 역시 이제 뭐 공부 얘기 나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저 진영이 어머님 저 공부 뭐 소홀히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, 진영이가요. 어때요? 나름대로 소홀히는 아니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아직은 하는 만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요, 제 생각에. 그래요,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지금 어머니가 바라는 점수, 이게 점수 얘기 나오면 참 기분 안 좋을 거예요. 우리 진영이가 어머니가 바라는 어떤 그 어떤 수준 또는 어떤 지점, 우리 진영이가 현재 가고 있는 어떤 지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쓸 문제인가요? 어때요? 신경은 안 쓰는데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면은 그때는 약간은 문제가 되긴 됩니다. 아, 그때도 그래도 당당히 할 말이 있습니까? 좀 날이 더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가 뭐. 당당히 할 말은 핑계밖에 없고 그냥 성적표를 안 보여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. 아니 그 도장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도장 안 받아도 돼서 아, 상관이 없을 수. 아 그렇군요. 아, 그래서 그냥 나만 아는 성적. 그걸 어머님은 또 그냥 즐겁게 그냥 눈 감아 줬던 거 아닌가요, 그러면? 아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. 한 번. 네.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그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일단은 예, 신경 안 쓴답니다. 그것도. 아 그거. 아 인생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꼭 뭐 점수로 따지고 저희도 이제 아까 얘기 물으면서도 좀 머쓱하고 좀 그럽니다만은 근데 요즘 뭐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또 내가 즐겁고 주변이 좀 나름대로 보람 있고 재미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일이 소박한 것도 소중한 거거든요. 좀 우리 그럼 진영이 다른 꿈은 뭐 있어요? 이제 우리 그 친구 민서 친구하고 이제 떠나서 그쪽은 이제 뭐 그쪽하고 상관없이 좀 우리 진영이가 독자적으로 가고 싶은 내 꿈? 저는 아직까지는 미용 쪽으로 해서 아.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예, 그것도 멋진 생각 아닙니까 그게요. 예, 그 아름다움을 가득 선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덜 생긴 사람도 멋있게 정말 이쁘게 만들어 주는 거. 아니 그 진영양 그 꿈도 아니, 미래에 굉장히 촉망받는 그 분야라고 하거든요. 네. 아름다워지고 싶은 꿈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변함없는 거거든요. 그게요. 네. 그 분야는 정말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줘야 될 게 그래도 한때는 국악을 좋아했으니까 국악은 잊지 말아주세요. 하는. 네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우리 저 진영이 꿈에 대해서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? 저도 뭐 어떤 것이든 네. 진영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해라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. 항상 네. 아빠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이제 못하게끔은 하지 않아요. 아, 네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미련은 못 주더라도 요즘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그려보고 막 하는데 그냥 하게끔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조금 마음이 조금 허전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그런 날은 또 소금 한 곡으로 네. 예, 누군가를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. 인연에 대해서.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서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소금이나 이런 우리 악곡을 가지고도 누군가의 발걸음을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버리지 마시란 얘기예요. 아니 절대 안 버릴 겁니다. 그거는. 그래요. 예, 오늘 멋진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문진영 학생하고 어머님 이숙자 어머님 예, 후원을 꾸준히 해주시고요. 예. 예, 진영이의 그런 그 멋진 또 저 라이벌 친구 예, 우정 변함없이 잘 일어나가기도 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모셔서 반가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